안녕하세요. 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낚시는 과학이다라는 대주제로 각각의 에피소드 소주제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시간. 물고기가 수온 변화와 지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전혀 없거나 입질이 매우 약할 때 선장님이나 기타 선배 조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죠. 수온이 떨어졌다 또는 지진이 발생한 것 같다. 과연 근거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100%다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동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 동물, 즉 정온 동물과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서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변온 동물이 있는데요. 어류는 바로 변온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항온 동물은 어떤 종류가 해당이 될까요? 저희와 같은 포유류 또는 조류가 해당이 되고요. 변온 동물은 파충류, 양서류 또는 갑각류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갑각류는 여기서 곤충도 해당이 되는데요. 변온 동물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까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면 겨울잠을 아예 자버리거나 움츠리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뱀이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버리죠. 그리고 도마뱀이나 파충류, 개구리도 동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항온 동물인 정온 동물의 특징은요, 스스로 체온을 올릴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대신에 항온 동물은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많이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두모리의 리조트가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몸을 말리려고 또는 햇빛을 받으려고 바깥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 목격하는 날이 항상 비가 며칠 내리고 난 다음에 햇빛이 쨍쨍 찔 때, 그때 제주도 돌담이나 또는 데크 위에 또는 시멘트 위에 몸을 쫙 펼치고 햇볕을 온전히 받으면서 체온을 흡수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변온 동물의 특징은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고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움츠릴 수밖에 없고요. 모든 소화기관이 딱 정지가 된다 또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어류도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수온이 떨어지면 대사기관, 소화기관들이 작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입질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입질이 약해지거나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못 먹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중 드론으로 뱅에돔이나 기타 강섬돔, 참돔들의 물속에 있는 상황들을 가끔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낚시에는 전혀 입질을 하지 않아서 물고기가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수중 드론을 한번 내려보면요. 그 벽을 타고 그 끝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 곳에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몰려있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기가 있어도 밑밥을 뿌려도 수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바위 밑에 그대로 박혀서 잠깐의 이동, 아주 근거리만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체온 조절을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해 다이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뱅에돔이 수면에 뜨지 않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거의 30에서 60m권에 마치 좀비 영화 킹덤처럼요. 큰 바위 밑에 그대로 막 박혀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저 또한 스킨다이빙과 다이빙을 많이 해보니까요. 표충수는 불안정해서 어떨 때는 뭐한 2m 또는 1.5m, 어떨 때는 4m권에서 냉수대가 마치 칼처럼 선을 져서요. 딱 일정하게 제 몸을 절반을 가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표층수는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고기 입장에서는 수온의 변화가 민감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수온이 안정적인 깊은 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양력으로 3월 또는 4월에 걸쳐 있는 영등철 바닷물의 수온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러면 어디로 낚시를 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조류가 너무 빠른 본류대나 지류대를 피하시고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수심이 낮아서 강한 햇빛을 그대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낮은 이런 포구들이 오히려 겨울에는 물고기의 활성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요, 포말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곳이나 또는 조류 소통이 원활한 곳이 오히려 수온을 낮춰주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쪽에서 활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물고기는 지질이 발생했다 하면 과연 입질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수온의 변화가 극심해지고요, 큰 파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고기에는 아주 쥐약인 수온의 변화, 그리고 물고기는 파장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입질을 안 한다라는 것이 저의 확실한 의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가장 친했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양식장에서 한 15년 정도 과장으로 있었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그 깜깜한 수조 안에서 한 150m나 되는 그 양식장 길이 그 맨 끝에 있는 수조가 문을 열고 슬리퍼를 신고 몇 발자국을 걷기만 하면 밥을 주는 그 사람한테만 그 직원의 발자국을 알아채고 수조에서 난리가 난답니다. 광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고기는 예민한 감각기관으로 저 멀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발자국의 파장조차도 크게 받아들여서 한 150m, 200m에 있는 수조가 난리가 난다는 거죠. 저도 그 이후로는 출조를 가서 물고기가 과연 파장에 얼마나 미치나 많이 관찰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흔한 예가 작은 돌을 옆에다가 퐁당하고 떨어뜨려도 확 하고 놀라는 걸 많이 보거든요. 분명 물고기는 파장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갯바위 밤낚시를 또 많이 가보면 빛에도 민감하지만요, 물고기가. 사람의 발자국 또는 떠드는 소음 소리에는 뭐 한 손바닥 정도나 사람으로 치면 뭐 청소년기, 겁없는 청소년기 정도는 뭐 입질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물, 한 35, 40 정도 되는 뱅에돔이나 한 40이 넘는 강성돔은요, 잘 입질을 하지 않고요, 경계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물을 잡으시려면 반드시 발자국, 파장, 뭐 소리, 음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방송편에 제가 문어 낚시편을 말씀드렸잖아요. 문어가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수술이나 제기와 같은 제기차기처럼 이런 수술이나 또는 이런 움직이는 그 루어의 파장에 의해서 더 먹인 줄 알고 쫓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듯이 100%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물고기의 감각기관이 분명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파장을 알아채고 예민하게 구는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장님이나 또는 선배 조사님이 야 수온이 떨어져서 고기가 입질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었다 또는 지진이 발생한 것 같다 아예 입질을 안 한다, 이거는 저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과학이다 첫 번째 시간, 물고기가 수온 변화와 지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물고기가 입질이 예민할 때 그럼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낚시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낚시에 관한 즐거운 이야기로 최전의 피싱 스토리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